네, 오늘 제가 오전에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려면 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인간관계를 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조금 빠진 게 있어서 꼭 좀 이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 우리가 인간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인간관계는 굉장히 많은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욕심이나 이기심이나 또 잘난 체 한다든가 또 지혜가 없게 이렇게 한다든가 이제 몇 가지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만나고 싶지 않고 또 점점 멀어지게 되느냐면은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너무 어떻게 보면 이런 품격이 없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이 싫어지죠. 같은 그 사람하고 이제 어울리다 보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건 좀 창피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런 사람들은 멀리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함부로 이제 행동이나 말을 하면은 절대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 되죠. 근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너무 이렇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함부로 하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주변에 있어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려요. 나중에 그 사람 온다 하면은 아유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 가고 싶지 않고 슬슬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인간관계가 굉장히 단절되는 것이죠. 또 이제 이 대화를 할 때 굉장히 제가 이걸 많이 느끼는 건데 대화를 할 때 일방적인 대화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예전에 이제 제가 저희 교회에 전도 이렇게 그 부흥회 뭐 이런 전도 그런 어떤 동기부여를 위한 전도 부흥회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전도 왕들을 초청해가지고 며칠 동안 이렇게 뭐 하루든지 혹은 혹은 이틀, 3일간 이런 간증 과 그런 강사들을 불러다 전도 집회할 때 보면 거기에 이 전도 왕들이 와서 제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 보면은 밥 먹으러 식당에 갔어요. 이제 강사로 왔잖아요. 그러면 밥을 안 먹고 침을 튀기면서 계속 말만 해요. 그럼 이거 같이 있는 사람들이 식당에 갔으니까 밥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일행이 갔으면. 근데 이분이 강사로 오거나 거기에 어떤 그 집회를 주관하는 사람이 밥을 거의 안 먹고 계속 입에서 침을 튀기면서 계속 말해요. 그럼 침 튀기면서 말하면 어때요? 그 밥 먹고 싶어요? 근데 이분은 계속 그렇게 전도왕들이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관계가 아주 멀어지게 됐어요. 전화가 와도 제가 처음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그런 것을 하기 전에는 도와주고 또 같이 그런 주일에 협력하려고 했는데 만나면은 다른 얘기는 자기 이야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으로 계속 하면서 침을 튀기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분들은 여기 왔을 때 우리가 잘해줬으니까 어디 가면 꿈의 교회 막 이효세 목사 이러면서 막 어디 가서 자랑하고 막 이렇게 하면 다니지만은 저는 그런 분들과 관계가 멀어지더라고요. 다시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저하고 이렇게만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장로님 모시고 간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또 다른 뭐 극동방송 지사장에는 이런 사람과 같이 가는 경우도 있는데 계속 그런 식으로 나요. 그런데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이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지혜 없이 제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거 많이 보거든요. 자기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계속 일방적으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붙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는 다 들어줘요. 예, 그 사람을 전도하거나 또 그런 성도의 귀를 기울여야 되니까 제가 뭐 한 8시간인가 몇 시간 언제 들어본 적도 있어요. 그 자리에서 왜냐하면 그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뭐 어디서 태어나서부터 해가지고 만주로 어디로 해가지고 막 쫙 다 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당신 하여튼 대단해요. 그런데 제가 그 영혼을 하여튼 구원해 보려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성도들은 절대 그런 사람 다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한 자리에서 어떤 이 사람에게 이걸 내가 뭘 하고 싶다 그래도 너무 오랜 시간 하면은 그 사람은 자기 계획이 있고 어떤 그런 게 다 있을 거야 스케줄이. 그런데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나중에
전화하면 안 만납니다.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어떤 분들은 또 전화를 하면은 아우 이 전화를 한 시간씩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한두 번은 이렇게 뭐 하지만은 그분이 전화 오면은 이걸 전화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워지는 거죠. 왜? 너무 많은 시간을 뺏기니까. 그래서 그분과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오늘 오전에 상당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만났어도 한 자리에서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하고 또 무리한 행동 뭐 함부로 막 집을 찾아가서 뭐 어떻게 시간 뭐 보낸다든가 어떤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안 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어떻게 절대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지속적으로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것을 너무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아, 왜 저렇게 행동을 하지? 왜 저런 말을 하지? 아, 왜 저렇게 눈치코치가 없지? 이러면서 이제 그런 걸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많은 사람하고 잘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만 신경 쓰면은 잘 할 수 있는 것인데. 예. 그래서 뭐 이렇게 막 전화 같은 경우도 그러잖아요. 한 번 오면 한 시간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왜 굉장히 이게 힘들죠. 그래서 전화를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도 제가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고민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화가 또 어쩔, 제가 안 받고 찍혔으면 이분이 또 전화를 안 하면은 또 어떤 오해를 할까봐 또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를 가까워질 수도 있고 멀어질 수도 있는 건데 제가 이제 오늘 좀 오전에 말씀을 못 드린 걸 잠깐 드립니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성일과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매일 드려야 될 제사가 있고 매주 드려야 될 제사 그 다음에 매월 드려야 될 제사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매년 지켜야 될 절기가 있었어요. 매년 지켜야 될 절기로서는 이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는 이때 이제 또 뭐 무교절을 지키기도 해요. 같이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 혹은 칠칠절 뭐 오순절 이런 그 절기가 있다. 그 다음에 나팔절. 예. 이런 이제 매년 유월절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구원받은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후대에게 이걸 가르치는 맥추절은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거두어 가지고 가서 그 단을 곡식단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그다음에 나팔절은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이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그런 매년 지켜야 될 절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대속죄일이 나옵니다. 우리가 대속죄일 이거는 뭐냐면은 자 한번 이제 여러분 보겠습니다. 구약 시대 이때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죄를 지으면은 무슨 제사를 드냐면 속죄제나 이제 속건제를 드려요. 예. 속죄제나 속건제 이거는 이제 속건제는 부지 중에 자기도 모르게 지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런 죄를 지었어. 그래서 성물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속죄제, 속건제를 드려서 죄를 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를 지었을 때 어때? 그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사함 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양이라든가 이런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거기에서 이제 죄를 고백하고 이 짐승을 죽여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뿌려서 속죄를 받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전 국민이 전체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온 나라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날이 뭐냐면 대속죄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때는 어떻게 돼요? 전 국민의 죄를 속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죄를 고백하고 그 짐승을 잡아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가지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속죄일은 민족의 지도자인 대제사장인 아론이 이제 양을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성전, 그때는 성막인데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가서 피를 뿌려가지고 1년 동안 지은 모든 백성의 죄를 이 속죄제를 드림으로 속함을 받는 날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떻게 하냐, 7월 10일인데 그날은 온 나라 모든 백성이 다 모든 일을 쉬어요. 그리고 그날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금식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자기 마음을,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막 애통해야 되니까 죄에 대해서. 그런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민족의 지도자인 이 민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가서 속죄소에 뿌려가지고 죄를 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 지난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다 속함을 받아요. 그 민족의 대표자인 아론 대제사장이 그 속죄를 드림으로 모든 1년 동안 지은 죄가, 근데 해마다 이거는 1년에 한 번씩 해야 돼요. 대속죄일은. 그런데 이제 그리고 이때 이제 뭘 하냐면은 또 하나는 이 속죄소에다 피를 뿌릴 때 네, 이때 뭐냐면은 아사셀이라고 해가지고 양은 잡아서 흐먹고 저먹는 양의 피를 속죄소에 이제 뿌리는 겁니다. 속죄소에다 뿌려 피를. 그리고 염소를 한 마리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민족의 모든 죄를 그 대표자가 그 염소의 머리에다 고백을 해요. 그리고 이 염소를 끌고 나가가지고 아무도 없는 무인 광야에 가서 이 염소를 이제 광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소가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지은 죄를 지고 가는 이런 것으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제 아사셀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나는 양을 잡아서 피를 속죄소에 뿌리고 또 하나는 모든 죄를 고백해가지고 그 짐승을, 염소를 무인 지경 광야로 보내가지고 죄를 지고 가게 해서 민족의 죄를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을 뭐냐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얼마마다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매년 이걸 해야 돼요. 매년. 근데 우리는 여러분 신약에는 이제 그러면은 거기 보세요. 자, 대속죄일 민수기 29장 7절에 한번 말씀 보고요.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냐. 그러죠? 이건 7월 10일 일곱째 달, 이 말은 7월 10일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거룩한 그 집회로 모일 것이며 너희의 심령,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래.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식하면서 통회 자복하면서 막 자기를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해. 그러면 백성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가서 뿌려가지고 죄를 속하고 또 염소에게 죄를 고백해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염소가 무인 지경으로 이 백성의 모든 죄를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이제 속죄 그 제사를 드리는 거, 이걸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신약 시대에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신약 시대. 자,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14절까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염소와 송아지 피가 뭔지. 옛날에는
죄를 속한 받으면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려야 됐는데, 그래서 그 피로 속죄를 받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 피로, 예수의 피로 영원한 뭐를요?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피로 우리를 위해서 뭐를 하셨다고?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멘. 단번에 성소에 들어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버렸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속죄의 제물로, 오늘 오전에 말씀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속죄의 제물로 오셔서 자기 몸을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겠죠,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 십자가에 죽어서 그 피를 가지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버린 것입니다. 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염소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염소 항소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죄를 사하지 못하고 너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피에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어요. 히브리서 10장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자, 제사장은 어때요? 매일 서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백성들이 뭐 이렇게 오면은 그 속죄 제사를 드리죠. 근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요. 왜? 또 죄를 지으면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제사는 죄를 완전히 없게 하지 못해요. 그래서 또 제사를 드리고 하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거기까지입니까? 아,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자, 다시 11절부터 보세요. 거기 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같은 제사를 자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한, 다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뭐라고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겠죠? 네. 네.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 전에도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구원파, 이제 구원파라고 하는 그 기독교에서 보통 말하는 이제 이단이 있죠. 이 구원파는 문제가 뭐냐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뭐 죄를 짓든지 뭐 어쩌든지 상관없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뭐 할 필요가 없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래요. 회개할 필요가.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 구원파의 문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우리는 회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등지고 죄 짓고 살던 삶에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했죠. 이걸 회개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한 회개. 그리고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단번에 자기의 몸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버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근데 이 구원파는 그게 없어요. 뭐 회개하고 이런 것도 없고, 아,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 피 흘려 돌아가셔서 내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깨닫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깨닫고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때? 회개를 안 하고 깨닫고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서 여전히 죄를 짓고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이 거짓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 뭐냐,
회개 없이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어도 삶에 변화가 없는 경우가 많아. 근데 이 구원파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그리고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죄를 살아가면서 지어도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쳐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대. 회개할 필요가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죄까지 다 영원히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버렸지 않냐. 그러니까 또 회개한다는 것은 그건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잘못된 건, 자 구약시대에 다시 말씀드리면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속죄의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민족적으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날 민족의 대표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속죄소에 피를 뿌려가지고 속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그런데 신약에는 어떻게 돼요? 신약시대는 이건 구약은 하나의 예표요 그림자인데 이 양이나 짐승은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요 예표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예수님이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거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하고는 틀린 겁니다. 예. 왜 히브리서라는 성경을 썼냐? 그러면은 이 히브리서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가운데 유대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이라고 해서 이 마태복음은 대부분 유대인들을 위해서 막 기록이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족보가 쭉 나오고 하죠. 예, 그런 것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누가복음은 보통 데오빌로라는 그런 어떤 로마의 관리에게 보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을 잘 몰랐던 그런 이방인들이 잘 알 수 있도록 누가라는 의사가 써서 보낸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라는 성경은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사람들은 어때요? 죄를 속함을 받는 걸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리고 대속죄일날 제사를 드려가지고 죄를 속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바로 세상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속죄의 제물로 왔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든지 이제 나를 믿느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겠죠. 근데 이걸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유태교, 유태교는 구약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것을 불구하고도 이런 어떤 엄청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엄청난 박해가 오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다시 제사를 지내야 되나? 막 이러면서 옛날로.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히브리서라는 거, 히브리라는 말이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강을 걷는 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원래. 그게 뭐냐? 히브리인의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강을 건너서 온 사람들 이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라는 것은 바로 구원받은 유대인들에게 보낸 것인데 그들이 또 막 속죄 제사를 또 드려야 된다 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뭐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속죄 제물로 오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파는 이걸 오해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아,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의 속죄의 제사를 드렸으니까 우리는 다시 제사 드릴 게 없다.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없잖아요.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 예수님을 믿을 때 이런 하는 회개가 있어요. 하나님께로 내 인생, 이 삶의 방향을 죄를 버리고 전환하는 것, 이걸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데,
이 구원을 위한 회개는 평생에 한 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넘어지고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지어. 또 지어. 마음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눈으로 짓고 또 행동으로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돼. 그런데 구약으로 하면 이걸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제사를 드려야죠. 근데 신약에는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주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르사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실 것임.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신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할 필요, 이 회개를 뭐라고 하면 성화를 위한 회개라겠죠? 성화, 성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는 회개예요. 근데 이걸 모르게 되니까 이 구원받아.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린 이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 선교의 구원파 거의 제일 세 개가 나눠져 있는데 뭐 여기 보면 시민문화체육센터 거기서 뭐 꼭 연말 되면 성탄절 가까울 때 칸타타를 한다고 하면서 막 티켓을 팔러 다녀요. 저희 카페도 와가지고 자기들의 정체를 딱 이 사람들은 드러내지 않고 왜 구원파 이런 거를 하면은 다 알아가지고 야 절대 못 가게 하니까 은밀한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정체를 숨겨가지고 딱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카페 그날 있는데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리 와보라고 했어요. 저는 이제 이단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이러니까 이거 이제 잘 아니까. 그래서 이제 모른 척하고 이제 하다가 이렇게 했어요. 이제 그 제가 물어봐줘. 뭐 구원 받았냐? 이제 구원 받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은 뭐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면 회개할 필요가 뭐예요? 없다 하죠. 그럼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은 그 자매님, 자매님은 죄 짓냐 안 짓냐 내가 물어봤어요. 죄 안 지은다 할 수 있어요? 죄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라는 것이 꼭 살인하고 간음하고 나쁜 일 한 것만 죄가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 것도 이것도 뭐예요? 사실은 죄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막 이런 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죄를 짓냐 안 짓냐 진다고 그래요. 그럼 죄 어떻게 하냐고 할까? 답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제. 예, 여러분 어떻게 회개할 필요가 없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돼.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려버렸기 때문에 이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 이거 우리 신약에는 그래서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구약 시성경만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제사를 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피로 영원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또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십자가에 쓰린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 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 이건 장막절이라고도 하는데 민수기 29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여기 보면 일곱째 달, 아이 옛날에는 성경에 7월 15일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좀 익숙하지 않아요. 저는 일곱째 달 그냥 7월 그러면 좋은데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 예, 그때 너희가 성회로 모이라겠죠. 아무 일도 하지 말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켜. 근데 여기 이제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죠. 근데 구원받아서 광야에서 얼마를 지냈어요? 40년 동안 지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 초막절은 뭐냐면은 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이 지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이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해요. 네. 그 이거는 애굽에서 이제 종살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이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했어요? 광야. 여기서 이제 40년간 이제
연단을 받았죠. 그래서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 가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 근데 이 광야 40년 동안 여기는 양식도 없고 물도 없고 길도 없고 그런 게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광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초막절을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세 번은 반드시 이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장막절의 이 세 절기에는요 어디에 있든지 유대인들 가운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데로 가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 무슨 일이 있어도 가야 돼. 뭐 이렇게 아프거나 뭐 그런 거 아니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유월절, 이게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했죠. 이때 가서 반드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막절은 어디에? 거기 보면은 이제 나오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야외에 가서 나뭇가지로 초막을 만들어요. 그리고 7일간 성회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요즘은 뭐 그 어디 제가 보니까 그래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광야로 가서 막 이렇게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초막을 짓고 이렇게 막 그 안에 있기도 한데, 유대인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보니까 있잖아, 아파트 베란다 같은 데 있잖아요. 제가 어디 보니까 광야로 안 가고 베란다에다가 뭐 이건 있잖아요, 나뭇가지 갖다 꺾어 놓고 거기다 이렇게 놓고 그 속에서 막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뭐냐면은 광야로 가서 이렇게 밖으로 들러 나가서 하는 것은 광야에서 뭐 그런 어떤 뭐 좋은 집에서 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바닥에서 이런 거기다 텐트 치고 살았어요. 40년 동안 그 장막이라는 게 텐트였어. 그 계속 텐트를 지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40년 동안 산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다 이렇게 해 주셨잖아요. 그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절기들을 하나님이 정해서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첫째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리고 감사하라. 그 다음에 너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절기를 또 정해놓으신 이유는 후손들에게도 이 신앙을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걸 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고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거기 보면 초막절의 현대적 의미. 우리가 이제 이 신약 교회는 초막절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가을이 되면 우리 그 신약의 교회들, 우리 한국 교회는 이제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뭘 하냐면 미국에서 가장 큰 이제 날이 추수감사절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추수, 우리는 그냥 감사 주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청교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영국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다 거기서 신앙의 박해를 굉장히 받을 때 정말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정말 그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메이플라우라는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그 당시 신대륙인 아메리카, 지금 미국이죠, 거기로 건너와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또 풍토병과 여러 가지 막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당했는데 그 가운데서 인디언들에게 씨앗을 얻어다가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농사 이제 했을 때 수확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그들이 와서 이제 제일 먼저 했던 예배당을 통나무를 잘라서 짓는 것, 그 다음에 학교를 짓고 나중에 자기 집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 항상 하나님이 먼저 해야 돼.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인디언들을
자기들 도와줬던 인던들 초청하고 해가지고 이제 추수 감사주일. 예. 이게 이제 시작이 된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는 미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런 어떤 미국에서 하나님께 추수 감사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가을에 가면 추수 감사주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 해 베풀으신 은혜, 그 추수의 기쁨을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초막절을 보면은 그러니까 초막절의 현대적인 의미는 우리는 어때?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종살이인데 구원해 주시어 가지고 광야에서 그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했잖아요. 근데 자, 애굽에서 구원해 가지고 여기 이제 바로의 종살이인데 근데 우리는 마귀의 어디 세상에서 마귀의 뭐를 했어요? 종로를 하고 있었잖아요. 마귀 종로를 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돼요? 마귀 종로란 데서 구원해 주셨어. 그 지금 우리는 영적으로 하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근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 모든 걸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 구원받아서 우리 마귀 종살이 한 데서 구원받아서 지금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적 이런 추수 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면 초막절의 미래적 의미가 있는데 천년왕국 때 전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께 베풀어진 은혜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감사하는 이런 날이 이제 오게 됩니다. 자, 그 밑에 서원의 규례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제가 오늘까지 오늘 이걸 끝내려고 지금 하는데, 네. 자, 서원이란 뭔가? 그럼 서원이란 거기에 나오죠.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 어떤 것을 결심하는 걸. 예를 들어서 서원이란 게 이게 뭐냐? 그럼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나. 여기 보면 이제 서원의 규례에 대해서 나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결심한 것도 서약한 것 이런 것을 깨뜨리지만 이게 이제 서원인데 자, 첫 번째 여기 지금 그러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에서 어떤 것을 하기로 결심하는 어떤 것을 하기로 결심하는 예를 들어서 다니엘이 다니엘이 이제 왕립학교에 학생이 됐죠. 왕립학교 학생으로 뽑혔는데, 예, 그때 여러분들 다니엘이 뜻을 이제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해요. 뭐를요?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손. 나는 절대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우상의 제물 이것을 나는 절대 먹지 않겠습니다 하는 거. 이를 결심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 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기 전에 다 우리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막 세상적인 걸 즐기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아 내가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술을 끊어야 되겠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아니면 뭐 전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부터 아니면 언제부터 하지 않겠다고 딱 결심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뭐냐면 서원의 이것도 일종입니다. 예. 서원의 일종. 자, 그 다음에 이제 서원이라는 게 뭐냐. 두 번째로 하나님과의 관계 중에서 맹세하는 것. 하나님 제가 맹세코. 그런데 보통 이런 건 언제나 절박할 때 나와요. 절박할 때 막 맹세코 이렇게 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관계 중에서 약속하는 거, 어떤 약속을 한 거. 하나님께 내가 물질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또 어떻게 살겠습니다. 뭐 근데 여러분 가운데 우리 자매들 가운데 막 그런 사람들을 보면 이제 형제들은 좀 뭐한데 뭐 저는 주님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거 아무나 그거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근데 막 독신으로 살겠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뭐 순결서약 이런 건 할 수 있게 임직서약 이런 거 하죠. 그런데 이제 수녀가 되려고 하면요, 나는 그 수녀가 됐다가 그 수녀가 그만두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줄 몰랐더니 교황청에서 수녀 그만둔다고 한 걸 이렇게 취소를 해줘야 그게 취소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그거 할 때 다 서약을 하잖아요. 예. 근데 제가 이제 알고 있는 기도원, 아니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도 거기 보면 자매들이 이렇게 이제 결혼하지 않고 또 뭐 결혼했다가 뭐 헤어졌다는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거나 이렇게 하면은 거기서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겠다고 서원을 해요. 남자들도 돼. 수도원에 들어가면 수도사들은 결혼 안 하고 거기서 평생 그렇게 독신으로 살겠다고 그런 서원을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뭐 이제 어떤 사람은 옛날에 그 수도원에서는 막 이게 막 청빈, 가난과 그 다음에 순결과 뭐 어떤 그런 이 세상의 것을 탐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겠다고 서약을 막 하고 수도원에 들어오고 했었어요. 왜? 이제 우리가 유명한 그 수도사로 프란시스코가 있죠. 예, 그 아시스의 프란시스코. 예, 하나님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세요 했던 그. 근데 그분은 아주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오상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다섯 군데 그 못자국에서 픽 이제 이렇게 박혔던 양손과 양발과 이마에 그랬는데 그분도 그런 어떤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면서 이 피가 나오는 막 이런 일도 있었고 했는데 이런 분들이 그런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은 뭐냐면 맨발의 수도회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산상수훈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 그래서 두 버릇을 가지지 않고 한 버릇만 갖고 그 다음에 맨발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하고 노동과 청빈과 이런 기도 이 세 가지를 주로 했던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하나님과 관계 중에서 약속하는 거예요. 또 물질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독신으로 살겠습니다. 뭐 임직하면서 써야 간다든가 뭐 수녀나 신부로서 어떤 이런 등등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서원할 때 언제 서원하냐? 그러면 1번 한번 보아요. 같이 한번 읽겠어요. 언제 서원하? 같이 읽습니다. 은혜에 감동되어서 마음에 작정된 대로 살고 싶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막 사람들이 서원해. 은혜 받았을 때. 야곱이 한번 봐요. 창세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오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리다 했더라. 이게 뭐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여. 야곱이 그 20절에 보세요 다시.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그러잖아요. 야곱이 서원을 해 하나님께. 여러분 아시죠? 야곱이 지금 어떤 상태였냐 그때. 형, 아버지가 축복해 주려고 했는데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의 축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래서 형이 이제 죽이려고 하니까 그 어머니인 리브가가 야곱을 불러서 네가 네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외삼촌 집에 가서 있어라 해가지고 이 야곱이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하란 땅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루스, 나중에 그 이름이 베델로 바뀐 루스라는 곳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잤죠. 잠이 들었는데 그때 뭐가 꿈을 꾸었어요. 근데 꿈에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닥다리가 있는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어때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근데 쫙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내가 너 누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네게 약속한 거 허락한 것을 지키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때 어떻게 했어요? 항상 어머니 치마자락 붙잡고 형은 어떻게 합니까?
막 남성다운 그런 호방한 성격 가지고 들에 나가서 사냥하고 막 이런데 야곱은 어떻게 돼? 예, 밖에도 안 나오고 맨날 집에서 그냥 마마보이처럼 그렇게 있다가 어머니 치마꼬리만 붙잡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이제 형한테 죽게 생겼으니까 집에 나와가지고 가고 있는데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막. 미래가 앞길이 캄캄하죠. 막연하고 너무 불안하고 두렵죠. 그 다음에 밤이 됐는데 생각해보세요. 밤이 됐는데 들판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막 짐승들의 우는 소리 막 벌레 소리 막 벌벌 이런 소리가 다 들려오는데 거기서 허벌판에서 돌베고 아마 부모님 생각하다 앞길을 생각하다 이러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지키고 너를 보호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했을 때 어떻게 돼요? 이야,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겠어요. 그래서 잠이 깨가지고 그 뱉던 돌을 갖다가 세워서 거의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에 함께 하시고 나의 먹을 것과 입을 걸 주시고 나를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면 이 세운 기둥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이며 내가 하나님께 얻은 것의 10분의 1을 11조로 드리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은혜 받았을 때, 또 너무 막막할 때. 지금 불안신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을 한 거죠. 보통 하나님께 언제 서원을 많냐면 은혜 받고 났을 때 막, 근데 은혜 받았을 때 막 하나님 뭐 여기 우리 저기 누구 있지? 은행이 엄마하고 왔으니까 은행이가 막 교회에 와서 기도를 막 뜨겁게 했어요. 하다가 성령을 뜨겁게 받았네. 그래갖고 하나님 저 시집 안 가겠어요. 오직 주님만 나의 신랑, 나는 주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하고 딱 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그래갖고 엄마한테 가가지고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가서 엄마 나 예수님만 나의 신랑 삼고 나 결혼 안 하고 살 거야. 그러면 어때? 엄마 너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제 이거 서원이 성립이 돼요. 근데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냐? 응? 막 이러면 근데 어떻게 해요? 평상시에는 예를 들어 은행이한테 은행이 시집 가지 말고 그냥 주님만 신랑 삼고 살아. 그러면 어때? 아, 목사님 저는 그래도 결혼해 봐야 돼요. 막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요 저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다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돼? 은혜 받았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막 하나님 앞에 어떤 서운을 많이 해. 근데 그 은혜 고무풍선에 바람이 빠진 것처럼 은혜가 쑥쑥쑥쑥 빠져나가면 어때요? 내가 그때 어떻게 그런 소원을 했지? 이제 정신이 들어. 그래가지고 막 이제 후회하는 그런 사람도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은혜 받았을 때 그럴 때 함부로 소원한 걸 조심해야 돼.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소원할 때 언제 소원하냐 그러면 하나님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문제를 해결받고자 할 때, 예를 들어 막 질병으로 있잖아요. 죽음의 위기, 암병으로 뭐 이런 막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저 살려주시고 고쳐주시면 이제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가 어떤 분은 막 그러더라고요. 그 아들이 이제 식물인간처럼 됐어요. 근데 그 아버지랑 막 그 가족들이 그런 거. 하나님 살려주시기만 하면 뭐를 어떻게 바치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이렇게 집을 바치겠다든가 그러고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무 절박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지금 죽게 됐는데 어떻게 돼요? 살려주시면 고쳐주시면 이러면서 막 서원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 이제 사업에 어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의 부도 위기에 있어요. 하나님 이 부도를 막아주시면 제가 이제는 뭐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든가 또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원을 해요 보통.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입다가 나오는데 사사기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그랬죠. 지금 만약 입다가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침략했는데 이 사사시대인데 이스라엘의 왕도 없고 할 때인데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입다는 서자에게 태어났다고 형제들한테 쫓겨나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그런 서름을 극복하고 이제 굉장히 이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어요. 힘을 길러서. 그럴 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데려와서 네가 우리의 장관이 되고 지도자가 되라고 그래요. 머리가 되달라고. 그래가지고 왔는데 전쟁을 막상 하러 가려고 하니까 보니까 어떻게 그 암몬 군대를 보니까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가 여호와께 서운해요.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이렇게 서운하여 내가 암몬 자손에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서운한 거예요. 도저히 전쟁에 이길 자신이 없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면 내가 전쟁에서 돌아올 때 평안히 돌아올 때 나를 나와서 제일 먼저 반갑게 맞이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린다는 거. 사실 이런 서운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번제가라는 제사가 뭐예요? 제물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겠다는 거. 그럼 누군가가 나와서 할 건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나와. 그러니까 이게 자기 딸을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물로 드린 이런 일이나 서운을 했기 때문에. 자, 언제 우리가 이런 서운을, 어려움에 처했을 때, 문제를 해결받고 절박할 때, 막, 정말 위급한 이런 상황, 일이 너무 풀리지 않는다든가 막, 이럴 때 우리가 이런 서운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제 서운을, 어떤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한나가 이제 서운을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운하여 이르되, 여기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다시 10절 봐요. 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왜 그래요? 아휴, 결혼했는데 수년이 지났는데 자녀를 못 낳아.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도 옛날에 이거 몰랐을 땐 그랬어요. 한나의 남편 이름이 뭐예요? 엘가나죠. 엘가나가 이 사람이 뭐냐면 제사장 가문이요. 그런데 엘가나가 한나가 아이를 못 낳는다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작은 부인을 얻었어. 그 이름이 뭐예요? 분인나요. 그 분인나를 얻었는데 여기서는 아이를 펑펑 잘 낳아요. 나는 예전에 처음엔 이거 잘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 아니, 이거 타락했구만, 이 사람. 아니, 아이를 못 낳는다고 또 여자를 데려다 거기서 막 아이를 낳아?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한데? 예전에 제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나중에 깨달은 거예요. 아, 왜 이거 이렇게 엘가나가 작은 부인을 얻었나?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을 물려줘야 되는데 한나가 아이를 못 낳은 거예요. 그럼 기업을 물려줬는데 여기 물려줄 사람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이 기업이 옮겨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부인을 들었는데 그 작은 부인은 아이를 막 잘 낳아 여러 명. 한나는 너무 이제 속이 상하죠. 또 이 분인나가 어떻게 돼? 부위를 많이 채. 전라도 말로 부위를 많이 채잖아. 이름도 좀 비슷하죠. 분인나. 그래서 막 부위를 지르고 막 이렇게 독구니까 어떻게 돼요? 그래도 아이를 낳으려고 별별 걸 다 해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왜?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의 태를 닫아버렸어요. 그러면 아무리 인간이 낳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때는 이제 성전이 아닌 성막이 있을 때인데 성막에 가지고 철회하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한나가 여기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다시 봐요. 한나가 마음이 괴롭죠. 괴로울 수밖에 없잖아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해. 너무 서럽고 너무 진짜 고통스러운 거.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막 뜨거운 눈물이 나. 여러분 뜨거운 눈물 흘리면 기도해 봤습니까? 괴로울 때 주를 보라는데 주를 봐도 막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막 나. 얼마나 뜨거운 눈물.
막 주체할 수.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니까 더 서러운 거야. 막 그래서 뜨거운 눈물을 쏟으면서 통곡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해요? 서원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께서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서운하면서 그래, 아들을 주시면. 자,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의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 이게 뭐냐, 나신인으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거야. 하나님께. 이게 나신인은 머리에 삭도를 안 대. 삼손이 나신인. 그래서 평생에 여호와께 드리고 그의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서운을 했잖아요. 예.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하나님께 서원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막 이런 어떤 너무 일이 안 풀리고 위급하고 절박할 때, 또 답답할 때, 이럴 때도 하고, 막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을 때도 서원을 하게 되고, 또 뭐라고요?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게 이루어지지, 이룰 것 같지 않아. 하나님께서만 하셔도 그때 어떻게 되면 간절하게 이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한나가 뭐래, 하나님께서 이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머리에 삭도를 대죠. 그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이 서운이 뭔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아이, 너무 용감해.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했어. 그 교회에서는 서운 이런 거 가르친 적도 없는데 서운이 뭔지도 모르고 아들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랬어요. 이야, 이제 나중에 제가 보니까 아니 이 서운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친다고 서운을 한 거예요. 이야, 이거 큰일 났더라고. 이거 보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세뇌 교육을 시켰어요. 계속. 아들아, 너는 목사가 돼야 된다. 계속 세뇌 교육을 이제 지네 엄마랑 나랑 이제 우리 집사람 나랑 세뇌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 소원 그러면 목사. 항상 이렇게 썼어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되니까 어떻게 돼요? 아, 이게 목사가 너무 힘든 거야 딱 보니까. 그때는 개척 교회인데 제가 지네 아빠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맨날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하지, 놀러라는 것을 일치하게, 텔레비전도 안 보지, 뭐 세상에 제일 힘들고 재미없는 게 목사로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초등학교 3학년, 아버지 저 목사 안 해요. 그래, 아빠 목사 안 한다고. 왜 안 하려니 그랬더니, 아, 목사는 놀러도 못 가고 재미도 없고 뭐 맨날 금식해야 되고 하는데 나는 목사 안 한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럼 너 뭐 하고 싶냐 그랬더니 뭐 선생님이나 공무원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뒤로는 어떻게 뭐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근데 98년 7월 24일에 성령 임하고 나서 아들을 한 10일 정도 그때 있다가 서울에 갔는데 대로 이제 방학 때 와가지고 네가 네 아들을 데려다 축복 기도를 해주라. 그래서 축복 기도를 딱 하니까요, 어려서부터 혼낸 거, 서운했던 거 이런 게 쫙 다 나온 거예요. 아들도 막 한 30분 동안 울면서 이렇게 하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 나가라. 내가 너를 하나님이 쓰겠다고. 그리고 영어를 모국어처럼 할 수 있도록 영어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 3학년부터 새벽 기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새벽 기도.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목사가 됐잖아요, 지금. 예. 이제 뭐 지금도 이제 기도하고 있죠. 이제 목사는 됐지만 어때요?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목사가 돼야죠, 이제. 예. 여러분, 우리가 서운을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 이게. 그게 특별히 이제 자녀들을 하나님께 어떻게 뭐 바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운은 굉장히 이제 우리가 신중하게 좀 해야 돼. 자, 서운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그 서운하고 갚지 않으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돼. 예, 제가 이게 성경을 찾지 않겠습니다. 서운하고 이걸 서운대로 하지 않으면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큰 공경에 처하거나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여러분 입다 말씀드렸죠.
아니 입다가 자기가 전쟁에 승리하고 오면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을 어떻게 한다 했어?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바친다 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자기 외동딸이 나왔잖아요. 무남동녀 외동딸이 나와서 아빠가 전쟁에 승리해왔다고 막 반가워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날린 거야. 그러니 이 딸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서운했으니 이거 안 바칠 수도 없고 해가지고 결국에 이 딸을 바쳐요. 사실은 이게 다른 방법은 있었는데 그것까지를 성경에 잘 몰랐던 것 같아. 입다가 내게 보면 사람을 돈으로 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을 하나님은 바칠 수 있는 이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입다가 딸을 바치기로 했지만은 이게 그거를 바칠 수 없었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 이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것까지는 성경 지식이 없었어. 그러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딸을 갖다가 나중에 진짜 번제물로 살려서 하나님께 바쳐. 얼마나 큰 슬픔, 얼마나 큰 고통,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크나큰 시험과 올무에 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운을 함부로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막 은혜 받아도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돼. 그 이제 우리가 절박할 때는 근데 앞뒤 생각이 안 되거든요. 절박할 때는 그러잖아요. 또 막 너무 부도가 날라오는데 하나님 막 이 부도를 막아주시면 제가 10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3을 드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부도 막아놓고 정신 나서 보니까 아 이거 10분의 3 너무 많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사실 한나가 여러분 어때? 한나는 많은 사람들이 서운하고 안 지키는 경우가 많은데 한나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태문을 열어서 엘리 제사장 축복해가지고 태문을 열어서 사무엘이 태어났잖아요. 사무엘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심이라는 뜻이에요. 들으심.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이 태어났어요. 근데 그 귀한 아들을 젖을 떼고 나서 어때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서운한 대로 바쳤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중에 아들 셋과 딸 둘을 더해주셨어요. 예? 다섯 명을 더 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약속을 서운한 걸 주셨는데 그걸 내가 못해. 왜? 이제 너무 이게 소중 아까워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걸 지키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 주십니다. 사람들이 이걸 몰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많은 그런 자녀를 주셨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왜 서운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자, 전도서 5장 5절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운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천사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네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게 보면요 함부로 서운하지 마. 네 입으로 그러면 내가 실수했다고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실수 이렇게 서운하고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네게 임할 수 있다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죠. 제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전에 저쪽에 용당동이라는 동네에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때는 비가 많이 오면은 물이 많이 차가지고 퐁당동이라고도 했었어요. 비만 많이 오면 그런데 저희 개척교회가 있잖아요. 한 번은 비가 엄청나게 왔는데 또 저기 남해 종말 하수처리장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터져버렸어요. 그럼 목포가 이 밑에 동초등학교 밑에까지 다 잠겼어요. 그때 어마어마하게 그 뭐 돌을 여기까지 빠져가지고 다녀 막 이래. 근데 우리 그때 개척교회인데 돌아서 물이 뭐 예배당 가니까 다 차버린 거예요. 그 퐁당동인데 거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개척교회 때 이렇게 좀 돌아가면요 거기가 커브에가 마트가 있었어요. 슈퍼마켓이 있었어 참. 그때는 마트가 슈퍼마켓이 있는데 그분이 가끔 우리 교회로 기도하러 오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한번 우리한테 이제 속에 있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는 거예요. 그 뭐냐 이 아들이 공부를 잘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목포고등학교를 보냈어요. 그때 이제 예전에 목포고등학교 공부 잘한 사람들이 갔죠. 근데 주의종이 되게 하겠다고 그렇게 부모가 서운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니까 이 엄마의 마음속에 이놈을 서울대 법대 보내가지고
무슨 판검사를 시켜야 되겠다 이런 딱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리고 서운한 것을 하나님께 안 하려고. 근데 그때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돼. 그래가지고 이제 집을 나가게 되고 공부를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제 사현제도 이제 그때 못 가거든. 자기 뭐 서울대는 그냥 이제 어떤 전문대를 갔는데 또 전문대 다니다가 또 집을 나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이분이 이제 마음에 막 그런 굉장히 그 힘들어하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서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서운한 것을 안 지키면은 이게 아니 하나님께 무슨 판검사 된 것보다 여러분들은 최종된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욕심을 이상한 세상적인 욕심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일생도 망치고 자신의 삶도 고통스럽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제가 한 십몇 년 된 것 같아요. 제주도에 우리가 교회를 세웠었는데 그 목사님이 대구에 계셨어. 원래 대구에서 목회할 때 어떤 아는 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뭐 했는가 나중에 어떤 분이 대구에 있는 분들이 자주 왔었는데 저희 금요천에 어떤 분이 자기 아들하고 왔어요. 근데 40 막 넘었는데 아들이 이제 딱 금요천에 오면 제가 기도를 해주자 하니까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겠다고 서운을 해놓고 안 지켜가지고 이 아들의 인생이 풀리지 않는다. 딱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 공개적인 자리 금요철에 지금보다 훨씬 그때 더 많이 모였죠 사람들이. 그래 딱 해주고 하니까 저한테 그런 거예요. 아 목사님 저 서운한 적 없는데요 그런 거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가지고 저 뒤에서 진짜로 서운한 적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어요.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서운했는데 서운을 안 지켜가지고 이 아들이 지금 이렇게 삶이 안 풀리고 계속 방황하면서 하는 것만 안 되는 거예요. 뭐 일본에 가서 뭐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뭐가 안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 풀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나는 다른 사역하고 좀 있으니까 그래. 목사님 생각났대. 뭐냐. 자기가 어렸을 때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진짜 그때 성령 충만했을 때 주의 종이 되게 하겠노라고 이 아이를 그렇게 서운했다는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뭐를 하냐면 운동을 잘한 거야. 야구를. 그러니까 야구 선수로 이렇게 성공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의 종이 되게 하는 그 길이 아니라 야구 선수 되게 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일로 해가지고 운동도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또 일본에 유학을 보냈는데 또 거기서 문제가 되고 계속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때 40이 넘었을 때까지 결혼 문제 결혼도 안 되고 사업을 해도 안 되고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그 얘기를 이런 서운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서운한 것을 지키십시오. 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는데 우리가 서운했을 때 서운한 것을 파악하지 말고 지키라 했잖아요. 서운한 걸 더디게 하지 말고 해로울지라도 변치만을 지키라고. 이제 서운에 대해서 조금 오늘 이거 시간이 이게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음에 이 네 번째부터 이걸 말씀을 드리고 계속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